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보통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 같은 거 좀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데 게임을 할 때 일반적으로 키보드 가지고 좀 게임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 게임을 좀 더 재밌고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그 게임 패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제가 추천드릴 제품은 여기 보시면 엑스박스 360 게임패드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엑스박스에서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PC에서도 연결해가지고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인데요. 일단 제가 구입한 제품은 무선 제품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의자에 편안하게 누워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뭐 패드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콘솔 게임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다 있고요. 여기 위에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AA 배터리 두 개가 장착이 돼서 동작을 하는데 배터리 소모가 되게 작다 보니까 저는 이거 껴놓고 거의 한 1년 정도?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도 했지만요. 그렇게 걱정 없이 게임을 좀 즐길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좀 무선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무선으로 좀 즐기다가 유선으로 좀 즐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도 유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여기 커넥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따로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게임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.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여기도 돌릴 수도 있고 이쪽에 키보드 조작도 가능하고 여기 버튼들도 있다 보니까 뭐 웬만한 게임들 조작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. 이거랑 여기 무선 리시버도 있거든요. 그래서 게임기랑 여기 리시버랑 연결을 해서 무선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 이 리시버 같은 경우는 여기 USB로 컴퓨터랑 연결해서 리시버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원을 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? 그러면 동작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엑스박스 게임 패드에서는 여기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불이 들어오고 리시버랑 연결을 시도하고 최종적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.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엑스박스 360 그 드라이버가 따로 있거든요. 그걸 설치해 주게 되면 그 PC에서 여기 있는 키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패드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서 막 키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조작이 되기 때문에 막 메모장 같은 거 켜놓고 막 좌우 버튼 누른다 그래서 안 움직인다 그래서 아 이게 동작 안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게 아니라 게임 안에서 조작할 때 그때부터 사용을 할 수 있다 좀 이것은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게임을 하나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재밌게 하는 즐겨하는 게임 한번 조작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게임을 키게 되면 바로 이렇게 동작이 가능하거든요. 여기 A버튼 누르라고 해가지고 제가 A버튼 한번 눌러볼게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저 한 판만 하고 올게요. 제가 게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카메라 켜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온 거고 이 정도로 못하진 않아요.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간단한 게임들 뭐 저는 좋아하는데 또 이런 게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다른 게임도 하나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게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은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짧은 게임들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뭔가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정가로 구입한 위쳐3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그러면 게임이 이렇게 되고,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콘솔에서 좀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뭐라 그런지 잘 모르니까 넘기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보면, 네, 원래 같은 경우는 키보드로 게임을 하게 되면, 네, 이런 식으로 막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이러면 그냥 약간 온라인 게임 하는 느낌? 조금 뭔가 콘솔에서 하는 느낌이 조금 안 나다 보니까, 네, 이렇게 패드 가지고 또 무선으로 이렇게 하면, 풀스가 집에 없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금액. 이거 같은 경우는 무선이니까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. 네, 이렇게 즐기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것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조작이 조금 헷갈리네요. 역시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여기까지만 보여준 게 아니라, 네, 할줄 아는데 좀 여러분들 좀 지겨우실까 봐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. 그래서 집에 컴퓨터는 있고 뭐 게임도 어느 정도 돌아간다. 그런데 콘솔로 좀 즐기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패드. 근데 패드가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조이트론이나 뭐좀 그런 것들도 있는데,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나온 거.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용으로 좀 나온 거다 보니까 좀 그런 좀 저가형 좀 그런 게임 패드보다는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조작할 때도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으면서 재미있게 게임을 할수 있다 보니까, 이왕 사는 거라고 한다면 좀 이런 걸로 구입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. 제가 게임을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,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좀 집에서 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다는 의미에서 엑스박스 360 패드를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. 요즘 인터넷 보니까 엑스박스 360 패드보다는 엑스박스 1 게임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좀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금액도 좀 비슷한 수준?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좀 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걸로 대체해가지고 구해서 게임을 즐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게임 관련해서 리뷰를 하게 되면 뭔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, 저처럼 게임을 못 하시는 분들도 한이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게임들을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나중에 영상 찍을 때좀더 재밌는 거 아니면 좀더 여러분들께 도움 될 만한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리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